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인데요.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입니다. 어떻게 이 파고를 또 헤쳐나갈 것인가, 또한 차례 파고가 또 있을 것인가. 아마 현금 비중도 일부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. 변동성 장세 해석해 주시죠. 우선 그 미국 증시, 글로벌 증시 영향을 오늘 우리가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지난 금요일에 제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. 양봉을 띄울 겁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3거래일은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오늘 좀 이렇게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여기에서 결국에 주목했던 거는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식량 가격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제지표는 좀 다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반영을 해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환율이 문제겠죠. 외국인들의 수급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1280원대에서 1290원대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중국은 되게 경제가 좀 견조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무역 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앞서서 그 지금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봉쇄 정책도 지금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고요. 여기에 주요 내용들은 뭐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풍력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라던가 전기차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죠.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여기 좀 다시 한번 좀 제도약을 할 것이다. 증시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아까 아침에 잠시 체크를 했었는데 미국 증시 또한 이렇게 좀 흔들렸지만 어저께는 그럼에도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선물 지수가 지금 움직이는 프리장 시간에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되는 이 지표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2250에서 2450이 구간에서 좀 증시 등락을 좀 반복을 할 것이다. 다만 아까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2450포인트가 여기가 주요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서의 뭐 뭔가의 큰 트리거가 될수 있을 만한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었을 땐뭐 이렇게 전쟁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사우디에서는 원유 관련해서 돈을 잘 벌고 있죠. 여기 관련해서 서울에 44배가 되는 네옴시티 이것을 지금 뭐 짓는다고 합니다. 여기에 수주전에 이제 삼성이라던가 현대차 뭐 이런 대기업들이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무언가 대규모적인 이렇게 수주 그런 공시가 발표가 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핵심 키워드는 지금 현재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,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. 태양광 관련해서 뭐 OCI 뭐 예전에 제가 60만 원대 2010년도에 물렸었던 기억이 있는 좀 아픈 종목이긴 하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굉장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뭐 SDN이라던가 아까 언급을 했었던 이종호 전문가가 언급을 했었던 이런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고 포트폴리오 재구성 전략이 그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가 대장인 종목이죠. 그리고 자회사인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CS 윈드 하반기부터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증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저는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그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, 원전. 원전은 지금 수주 모멘텀 계속적으로 살아있죠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저기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있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, 그리고 로봇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8월 젬스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두 번이나 번복을 했죠. 지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